여성 과학인 연구 책임자 비율 그리고 과기 R&D 분야 정규직 여성 일자리 등 당시의 3차 계획에서 달성이 안 된 대부분의 목표들이 오늘 다루는 여성 과기인 성장 사다리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중견 및 리더급 지도자 육성, 양성 이 부분이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관련해서는 특히나 대형 연구 책임자 이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직자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격차가 남성이 83%, 여성이 17%,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나중에 승진까지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여성이 100명에 2명 남아있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이공계로 해서 하지만 실제 이런 이공계 졸업생들이 가는 그 연구중심의 민간연구기관 그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을 보시면은 재직 단계 그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해지는 그거를 아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 노벨상 수상 과학 분야 전체 54명 중에 과학 분야는 이제 2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남성 연구자들의 1인당 연구비에 비해서 여성 연구자는 적은 연구비를 수혜받고 있다. 저는 카이스트 여성 교수님들이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교수가 휴직을 하면 연구실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연구 제안서를 써서 연구비를 따와야 학생들 학자금도 주고 연구실 운영비도 확보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랩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진 연구자의 여성 비율 대비 중견 연구만 돼도 거의 숫자가 30% 정도 줄어 있습니다. 30%는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이 가산점 제도라는 것도 마치 통계상에는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냥 동등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더급이 될수록 이 가산점 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대형 과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육아 문제. 이거는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한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너무나 우리가 여성들이 큰 짐을 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있었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어린이들의 축소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는 대부분 2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여성 연구자 정책적 우대를 정책을 2016년도부터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 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 마련을 위해서 힘쏟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성 교수님들에게 특별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최근에 확대 증축하여 최고의 육아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 기술의 그 현황을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중간에 탈락한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그 다음에 육아를 위한 시간 단축 근무 이런 것들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역 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 2년을 내다보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슷하게 양성평등을 이루어서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천천히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사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자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정책개발 고급 여성인력의 개발, 유지 및 승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좀 넘어서 국민 모두 남녀 과학기술인의 조화로운 성장을 기대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은 물론 윗셋에서도 이런 20대, 30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장사다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한번 시도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구비를 받는 수혜기관들에서는 평등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비가 과연 모두에게 골고루 연구비가 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잘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연구사업 전체의 주기 그러니까 기획할 때부터 선정 평가할 때 이런 평등 다양성 포용성 이 증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원 임용 양성 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채용 목표 그리고 승진 목표 그것을 이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도를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인력의 절반만 활용하여 국제 경쟁을 하는 셈입니다.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